그래서 우리가 30대에 바르게 성장치 못했다면 40대 가서 시험을 칠 때 다 걸립니다. 40대 주는 인연은 내한테 시험치기 위해서 주는 인연이고 30대 주는 인연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는 인연이에요. 인연이 오는 게 틀리다 이 말이죠. 40대 됐는데 너가 30대 돈을 많이 벌었어. 공부는 안 하고. 그럼 네 실력이 없기 때문에 40대 그 돈 다 뺏깁니다. 사기꾼을 보내죠. 하느님이. 사기꾼을 분별을 못해서 내가 가진 돈을 다 뺏겨야 돼요. 이거는 하느님이 시험을 치러 사자를 보낸 겁니다. 사기꾼을 뭐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실력이 모자라면 뺏기는 거예요. 분별치 못하는 내 질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남을 원망을 해.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받고 뛰었다고. 그러네 막 그 사람을 뭐로 하고 욕을 하고 나무래고 상대를 원망을 해. 이러면 하느님이 가만 놔둘까요? 한 대 더 맞죠. 하느님이 보내줘서 지금 네가 잃은 것인데 그 상대들을 나무래면 하느님이 또 벌 줍니다. 실력 없으면 뺏기는 것이다. 힘은 주어서 돼. 실력이 없으면 그걸 이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30대에 좋은 인연들을 주었어. 사람이 인연들을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30대예요. 그런데 이 인연들을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이게 40대가 되었어. 40대 되면은 이 좋은 인연들을 내가 이끌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실력이 모질해서 같이 못 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가죠. 실력 없는 사람 옆에 사람 안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준 거를 받기만 했지 어떻게 같이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지 공부를 안 했어. 이 사람이 내한테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내 미래에 살 길을 열어줄지 이걸 몰랐어. 그러고 그냥 받아가지고 지내고 있다면 너는 보물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한테는 보물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 것이고 그때부터 너는 어려워질 것이다. 40대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험을 치냐? 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보냐? 50대 돼가지고 하늘의 힘을 주려고 네 실력을 잘 갖춰놨다면 40대 전부 다 시험을 쳐보고 하늘의 힘을 대자연의 힘을 어떻게 너한테 줄까? 이걸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내가 시험에 합격이 돼갖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하늘의 힘을 주는 것은 공인으로 살으라고 주는 힘이에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는 삶. 네한테 앞에 인연들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 50대는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요렇게 성장을 한 사람한테 하늘의 힘을 내려준다.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선별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클 때는 땅에서 크고 힘을 쓸 때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서는 거예요. 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념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 담임에서 하늘에 힘 줄까 봐 이래가지고 앉아갖고 기받는다고 뭐가 명상을 해서 뭐를 얻으려고 드는 사람들 40대부터 엄청나게 힘든 애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갖추고 이 사회를 아는 자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길 걸어가는데도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 기운을 준다. 지혜를 열어주고 힘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하느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널리 필요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느님의 힘을 그때 내려주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하느님이 힘을 주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지금 사느냐.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사는 응? 하늘의 힘은 내한테 주었다면 공적으로 써야 돼. 사적으로 서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두드리 맞습니다. 자연의 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대가 될 때 자연의 힘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바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30대에 자연의 힘이 들어온다면 네 공부시키려고 들어오는 힘이고 50대에 자연의 힘이 들어온다면 너가 이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하라고 주는 그런 힘이다. 이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40대 돼가지고 내가 할 일을 그렇게 널리 할 수 있는 이념이 안 챙겨졌다면 지금이라도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제자로 가르쳐 내보내주신 스승님을 만났으니까 몰랐으니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굳은 일을 주면 굳은 일을 감사하다고 하고 돈에 욕심내지 마라. 더 좋은 삶을 살라고 욕심내지 말고 그 자체가 수행이고 수련이니 내한테 어떤 환경에 할 일을 주었다면 그 자체를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큰 힘을 줄 것이다. 갖추지 않은 자를 큰 힘을 절대 주지 않는다. 요행은 바라지 마라. 기복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게 선천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요행 바라지 말고 뇌를 갖추는 자 누구도 하늘의 힘을 다 내려줄 거니까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수행을 하고 온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입니다.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니 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노력하는데 그 힘을 분명히 내려줄 겁니다.